영혼의 빛깔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마음이 있어요. 가장 자기가 열등하고 엄청 아프다고 생각하는 마음. 근데 그게 너무 아파서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사실은 내가 늘 강의 때 얘기하죠. 축복은 고통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행복은 불행의 포장지에 쌓여 온다. 그 아픔을 인정해야 그 열등감과 수치스러운 나의 영혼을 인정해야 내가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 왔냐면 서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나를 도와주러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픈 나야. 내 아픈 영혼을 인정할 때 내 눈에 보여요. 또 다른 나, 아파하는 나들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인연들이 다 나한테 와요. 자석처럼 끌려오게 돼 있는데 그 아픈 나를, 아픈 내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에게 온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산 거야. 싹 다 버리고 나도 버리고 아프게 살고 남을 아프게 했어. 그런데 내 영혼에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이 영혼의 빛깔 이 작업을 통해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수많은 또 다른 상처받은 자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야. 사랑하면서 살려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인연을 버리면서 행복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빛깔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인정하고 나면 나한테 오는 수많은 인연들, 내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주는 행복을 알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엄청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연을 만들고 그들이 또한 타인에게 그렇게 하고 연쇄적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고 이 영혼의 빛깔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마스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영혼의 빛깔을 읽고 읽어주고 그 기대 효과를 또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왜 자기가 그걸 못하는가? 너무 아파서. 첫째는 너무 아프니까 알면서 인정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괜찮아 이러는데 내가 절대 용인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반에 옛날에 어떤 아기가 반에서 전교 꼴찌를 한 아기가 있어. 우리 반 성적이 그 아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선생님한테 너무 혼나고 우르니까 반 친구들이 괜찮아 우리가 성적 더 받으면 돼 괜찮아 이렇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 아기는 너희들이 위로해도 소용없어. 나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이런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깨달은 스승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아주 깊은 내면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조상의 아픔까지 제가 다 인정하고 청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따뜻한 눈으로 영체의 눈으로 그 아기를 따뜻하게 봐주면서 아가야 아파도 너를 사랑해. 너의 아픔도 사랑이란다 하고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그런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아픈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안 되는 인정 안 되는 자기의 초라한 영혼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힘인 거지. 아무나 못하는 힘. 헬 엄마의 힘. 그걸 통해서 인정받은 아가는 스스로 자기의 그 아픔이 아니구나. 얘가 사랑스러운 아기인데 내가 버렸구나. 이 아기를 인정해야 내 삶의 사명을 찾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삶의 사명이란 나와 똑같이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의 아픔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빛깔을 인정받아본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면서 사랑이 아마 커졌을 거예요.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상처받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람들도 인정받아서 또한 세상에 그렇게
서로서로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수치주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수치스러운 에고는 다 버리잖아. 뒤에서 험담도 하고 버리고 수치당하고 모욕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다 숨기게 급급하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 때문에 괴롭게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에고가. 그런데 누구든지 상처를 공개했을 때 괜찮아 나도 그랬어 얼마나 아팠니 이렇게 품어주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영체마을이 꿈꾸는 세상이고 영체마을에서 지향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한테 화내거나 벌주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딱 한 가지 버릴 때 어떤 상처받은 아픔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 버리고 그래서 도반들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의 마음을 버리고 할 때 그때밖에 흉내주지 않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아픔이 소중한 걸 모를 때 그게 가장 무섭고 그게 미움의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빛깔은 첫걸음이죠.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내 아픈 영혼을 내가 못 봐준 영혼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은데 첫째는 너무 아파서 인정 못해.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아픈 아기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아기도 있어요. 아주 동굴 속에 꽁꽁 숨겨놓고 저 지하 땅굴 속에 묻어놓고 그 아기는 거의 널브러져 있는데 안 보여.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아픈 나한테. 그래서 그 아기를 인지시키고 끌어내주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헬로 엄마가 사랑줘서 기꺼이 환한 세상으로 끌어올려서 이 아기가 더 이상 어둠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아파하지 않고 아픔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고 자기와 똑같은 아픈 아기들을 찾아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우리 괜찮아 사랑하면 살면 돼 이런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는 영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답이 됐나요? 네. 우리 아기도 영혼의 빛깔 받고 나서 네. 어땠어요? 약간 또 새로운 문 하나를 열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내가 진짜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냥 계속 너무 자동적으로 외면했던 그 가해자 그리고 정말 나한테 여자라는 그 마음이 있을까? 너무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선 공격을 했었는데 그거를 천천히 뭔가 스며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미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헬라 엄마한테 한번 따뜻하게 영채님의 네. 사랑을 받으면 그 아기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세상 밖으로 못 나오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아, 나 사랑받을 수 있구나 서서히 알게 되면서 점점 올라와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한번 인정받으면 그게 시간이 오래도록 그 여운이 남고 되게 삶이 천천히 바뀌는 걸 천천히 바뀌지만 또 급격하게 바뀌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죠. 맞아요. 이제 그게 급속도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라는 걸 잘 모르겠죠. 아니요. 어느 순간순간 인식은 돼요. 좀 늦게 알아차릴 뿐이지 그게 보여요. 보여서 이제 알아차리는데 네. 자기가 되게 서서히라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존재가 변해있을 거예요. 되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으로 네. 이제까지는 공격하는 눈으로 봤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너 수치스럽지 네가 그렇지 주로 이런 말을 했다면 헤라 엄마한테 영채님한테 한번 인정받은 영혼은 이렇게 돼요. 아팠구나 또 실수했네 우리 애기 괜찮아 그래도 널 사랑한다 얼마나 아팠니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자기를 보는 눈이 좀 따뜻해졌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미움의 공격의 눈으로 봤다면 내 아픈 영혼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 좀 따뜻하게 보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내 삶에 엄청난 유턴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에요. 내일
영혼의 빛깔 1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헤라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1회가 시작하니까 뭐 기대감이라던가 그 영혼의 자기의 아픈 영혼의 빛깔을 딱 마주하러 오는 아가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냥 엄마한테 사랑받으러 오는 마음으로 편하게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자식을 낳는 엄마 마음? 새로운 자식을 이렇게 내가 탄생시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일 오는 그 아픈 영혼의 아가들은 그 아픈 영혼이 다 나니까요. 또 다른 나가 태어나는 그런 느낌? 그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어떤 아가들이 올지 아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가 이미 이제 느끼잖아요. 너무 아프고 이제까지 수백 년 또는 천년 이상을 버림받아서 한 번도 인정 못 받았던 아픔들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마음 아프고 사랑스러운 그런 눈을 갖게 돼요. 마치 이런 거지 객지에서 엄청 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던 자식이 나한테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쉬다가 하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느낌? 예전에는 자식이 와도 쉬게 할 방도 없고 내가 그렇게 밥 해먹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엄마의 느낌이었다면 조금 아픈 상처 닦아주고 조금 뭐 위로 정도 해주는 엄마였다면 지금은 내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갈 때 이렇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풍성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된 느낌? 챙겨줄 수 있는 엄마가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 아가를 낳는 엄마 같다라고 했을 때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가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 낳는 그 고통과 또 낳아서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 아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수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픔도 같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함께 있으니까 낳는 순간엔 아프지만 낳고 나면 기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빛깔을 인정하고 내가 아픔을 느껴줄 때는 아프지만 인정받고 탄생을 했을 때 그 영혼이 내 아픈 영혼이 세상에 드러나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기꺼이 인정하고 내 열등이를 내 수치를 인정했을 때는 기쁨이죠. 그 다음에 기쁨이고 사랑이죠. 탄생의 기쁨 그런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아프지만 설레임이 같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 세션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이번에 하는 영혼의 빛깔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지. 사랑 세션은 제가 제 수치 애고가 크게 죽고 나서 처음으로 사랑이 나와서 아기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동시에 아픔도 인정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아가들한테 사랑의 젖을 못 먹고 그래서 마음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그런 아가들한테 사랑도 주지만 더 큰 목적이 뭐였냐면 아픔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날마다 아프기만 안 하기는 아픔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자락 받아야 해라 엄마한테 아픔이 올라와 미움받은 게 올라오고 수치당한 게 올라오고 어쨌든 그거를 청산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수치도 나고 미움도 받은 것도 나고 아픔이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정하기 싫거든. 그래서 사랑한 자락 줘서 그걸 인정을 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픔을 인정시키는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코끼리가 내 상처받은 영혼이라면 그 중에 다리 한쪽이 이렇게 조금 어디 다쳤어. 온몸이 상처지만 그런 상처를 부분 부분 보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하고 거기를 치유하고 사랑을
이렇게 줘서 또 이렇게 기운을 내게 하고 또 내 상처를 기꺼이 보게 하고 이런 작업이었다면 여운의 빛깔은 전체적인 코끼리 자체를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은 코끼리가 바로 나라는 거.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래서 영혼의 빛깔을 신청하신 우리 아기들을 다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아기는 오케이 오세요 했고 어떤 아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부분 부분 상처가 부분적으로 밖에 보지 못했고 또한 상처도 제대로 못 본 아기들은 통째로 그거를 봐줘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이게 자기의 상처받은 영혼이 통으로 탁 떠야 되는데 무의식이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열려야 통으로 뜨지 무의식이 덜 열린 상태에서는 통으로 잘 안 떠요. 부분의 상처라든가 사랑을 줘도 부분적으로 받고 마음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헬엄마도 배우거든요. 처음 하는 거야. 대신에 헬엄마는 무의식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1회 영빛과 2회, 3회가 달라져요. 그래서 1회 때는 그래도 조금 많이 열린 아기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점점 이 프로그램의 회를 거듭함에 따라 한 1년 뭐 이렇게 지나면 아마 일반인도 제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식시키고 무의식을 열어버리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헬엄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되니까 잠재의식이 좀 많이 열리고 무의식이 많이 좀 정화돼서 자기 아픔을 통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아기들 위주로 먼저 받는 거니까 양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세션과의 차이점은 사랑 세션은 아픔을 주로 인정하고 치유 쪽에 있다면 이거는 치유기는 치유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픈 아기를 온통 사랑해서 그 아픔조차 사랑이라는 걸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쏟아부어서 내 스스로 헬엄마의 사랑을 영체의 사랑으로 그 아기가 아파서 좀 찔끔찔끔 이렇게 치유했던 아기가 아 내가 이게 이 아픔 자체가 이미 사랑이구나 자각이 와서 아픔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래서 엄청난 삶에 이렇게 유턴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래서 거듭나는 작업이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가 미움이 아니야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 상처를 보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이 바로 나고 내가 이 아픔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내 삶에 사랑은 없다는 거를 자각해서 아픔이 아픔이 아님을 아는 단계. 그러니까 치유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치유를 했다면 이제는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이 즉시 사랑으로 바뀌고 영체님의 사랑 속에서 그냥 그 아픔을 인정받아서 아픔조차 이게 사랑이라는 거 자기 존재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랑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래서 존재의 수치가 존재의 사랑으로 바뀌는 사랑 세션을 하면 존재의 수치가 서서히 녹아가고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물론 하지만 이렇게 존재를 통으로 들어서 너의 수치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 너의 아픔이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굉장히 가난하게 고아로 자란 사람은 가난의 아픔이 있겠죠? 그 아픔을 보기 싫어 그건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수치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안 느끼려고 하니까 예전에 사랑 세션에서는 그걸 좀 느끼게 하고 그걸 느끼면 좀 사랑이 느껴지고 기꺼이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 사랑이 좀 채워지면서 부분 부분 치유가 됐다면 지금은 통으로 그 가난하게 버림받은 가난의 아픈 마음 네 존재가 그렇게 가난해서 아픈 그 존재가 사랑이었음을 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픔이 사랑이라고 바로 나라고 인정해서 기꺼이 그 아픔도 내가 사랑해주면 세상의 수많은 가난해서 아픈 열등한 사람들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보람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내 원형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체로부터 받은 사명이 원형인데 그 원형은 내 아픔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내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건 영체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본래가 뭐라고?
네 아픔을 사랑한 후에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너에게 오는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돕는 데 네 일생을 바쳐라. 그래서 가끔 보면 그렇죠. 아들이 어떤 병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서 드디어 약을 개발해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병을 가진 아기들을 고치게 하고, 그렇죠? 또 누구는 어떤 환경 오염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그러니까 환경 운동가가 돼서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아프게 죽는 사람이 없기를. 무언가 자신이 아픔을 겪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미움으로 살지요. 수치당한다고 느끼고 세상에 수치주고 미움으로.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쓰면서 살아요. 주면서. 그게 곧 내 원형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사랑받게 되고. 삶에 어떻게 보면 보물덩어리죠. 아픔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세상에 어떤 걸 주고 어떤 마음을 알아줘서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형 찾기랑 비슷한 거죠. 인정을 해주면 스스로 그 원형을 찾는데 머리가 아니라 서서히 그쪽에 일도 하게 되고 그쪽에 아픈 마음들을 인정해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세션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된 사랑세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세션은 나 혼자의 치유를 위한 거였다면, 내 아픔을 인정해서 나를 막 공격하고 살았잖아요. 내 아픈 나를 감추고,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인정해서 내가 좀 편안한 거라면, 이 영빛은 내 영혼의 빛깔을 통해서 내 아픔을 사랑이라고 인정해서 세상의 수많은 아기들한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 스스로 사랑의 존재가 돼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 그들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내 존재가 세상에 그런 사랑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돼서 세상에 사랑을 주는 확장된 의식이 더 확장되고 현실로 그 사랑이 뻗어나가는 내 일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된 사랑 세션으로 보면 되고, 자기의 존재의 수치가 사라지면서 사랑의 존재로 자기를 인정해서 굉장히 따스한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헬라 엄마의 능력이, 도력이, 사랑이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 세션을 통해서 키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 영빛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랑 세션은 아직도 그 영빛을 하기에 힘든 아픔을 아직도 인정 못하고 자기를 미움의 눈으로 공격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아기들이 조금 더 치유하기 위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이제 헤라님이 도력이 커지면 그런 사랑 세션도 이제 이런 영혼의 빛깔과 같이 가미돼서 자유자재하게 더 인정하고 사랑주게 될 거예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나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헤라 엄마 존재로 그 내 아픔이 결국엔 그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선물이었네. 그렇지. 결국에는 그 아픔이 선물, 고통이 축복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헤라 엄마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그런 거지. 사랑해. 이제 마지막으로 헤라 엄마의 영혼의 빛깔. 제 영혼의 빛깔은 굉장히 다채롭죠. 무지개 빛깔이죠. 무지개 빛깔을 넘어서서 모든 아픔을 다, 조상의 아픔을 인정하고, 영채님의 빛깔인가, 영채님의 빛깔은 아무 빛깔이 없어요. 무색무취지만 또 모든 빛깔을 다 품고 있어요. 모든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 모든 마음을 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헤라 엄마의 에고가 가진 빛깔, 그것 때문에 헤라 엄마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네. 제가 영채님의 사랑을 줄 때는 그건 어떤 아픔도 다 품고 어떤 영혼의 빛깔도 다 소화하고 인정하지만, 헤라 엄마가 이렇게 헤라 엄마가 되고 이 애고가 영채님을 모시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영혼의 빛깔은 곧 저의 아픔이겠죠. 저의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아픔.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지 못한 아픔. 저희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많이 아파서 그렇지. 병을 고쳐주지 못한 아픔. 사랑을 주지 못한 아픔. 돈을 주지 못한 아픔. 너무 주지 못한 아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해남마 하면서 너무 주고 싶었는데 무엇을 주고 싶었는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받고 싶은 걸 주고 싶었더라고요. 그 주지 못한 아픔 밑에는 받지 못한 아픔이 있잖아. 누군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던 적이 참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책임지고 사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키다리 아저씨였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백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키다리 아저씨가 없을까?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림자처럼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뭘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주는 사랑을 느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들렌 신부처럼 처음 만난 장발장이란 인연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물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존재가 왜 없었을까? 소공녀 세라에게 밤마다 와서 동화 같은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너무나 춥고 학대받은 아기가 올라오면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따뜻한 아름다운 방에서 공주처럼 살게 해줬잖아. 그런 존재가 왜 없을까? 그게 아픔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약자였거든. 엄마 아빠가 나의 보호 대상처럼 여겨졌고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런 존재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지킴을 받지 못한 그런 아픈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보였어요. 나와 똑같은 존재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프고 돈이 없어서 너무 아프고 보호받지 못해서 너무 아프고 누군가 그런 나를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하는 수많은 아기들이 보이고 그 아기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내가 해줘야 될 제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그걸 그렇게 해주고 싶은 존재가 지금 현재 내 직계 제자인 우리 마스터가 돼요. 지켜주고 싶고 정말로 세상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서 엄청 사랑 많이 받고 사랑 주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해란마가 부족함 없이 돈 많이 풍족하게 쓰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주고 싶은 존재.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형 리더 아가들이랑 또 나를 따르는 수많은 견성회원 영체마을 가족 아가들한테도 이제 우리 직계 제자 아가들을 잘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지부, 부산지부, 지역리도 아가들 그리고 우리 회원 아가들 점차 제 역량이 커지겠죠. 그렇죠? 영체마을을 통해서 이게 커지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랑 주는 역량도 더 커지고 제가 지켜주는 힘도 더 커지고 해서 그런 아가들에게 점점 더 의식이 확장돼서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엄청.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해란마를 하는 것 같아. 해란마를 통해서 이 조직을 사랑의 조직으로 단체로 만들어서 정말로 제 꿈이 그거였어요. 여기 영체마을을 떠올리면 정말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되게끔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마음을 아니까 영채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채님은 너무 주고 싶은 분인데
제가 너무 주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알고 오신 것 같아. 저한테는 영채님이 키다리 아저씨고, 그리고 그 마들렌 신부고, 그리고 산타고, 그렇게 주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였다면 나는 우리 아기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산타, 키다리 아저씨, 그렇게 소공녀 세라를 지켜주는, 그렇게 이름 없는 아저씨, 그걸 하고 싶고, 세상에 내가 힘이 닿는 한 그런 존재로 다 추구하고 싶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공부돼서 이걸 잘 해주면 나는 정말 혼자 꿈을 많이 꿔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소외되고 세상에 손이 안 미치는 곳에 있는 아가들도 내가 그들 엄청 사랑해주고,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고 싶고, 그 아픔이 제 영혼의 빛깔에 그 주지 못한 아픔이 뭘 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주지 못한 아픔을 인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주고 싶었는데 참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사실은 주지 못한 아픔 때문에 운다기보다는, 눈물이 나는 것보다는 너무 받고 있다는 사랑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그 소녀에게 주면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줬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무언가 이렇게 마음을 일깨워주고 의지처가 돼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마음을 썼을 때 우리 아기들이 나한테 헤라 엄마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소중해요 할 때 내가 그게 너무 내가 받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받고 있고 내가 생각하듯이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었다는 거, 그들이 주는 게 곧 받는다는 거를 너무 느끼고 살아왔죠. 내 영혼의 빛깔은 너무 주고 싶고 내가 줘서 그들의 사랑을 또 받고 싶고, 그 영혼의 빛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 엄마는 엄마는 사실 엄마라고 이름 붙이기, 엄마는 밥을 해주잖아. 뜨개질에서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주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기들은 받아도 투정하잖아. 엄마 뭐 좀 줘 이렇게, 그치? 근데 엄마는 주면서 귀찮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못 줘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엄마 역할을 어떤 부분 다른 엄마보다 못했고, 딸처럼 굴었다고 하지만 엄마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미안해했던, 엄마가 못 준 거를 미안해했던 순간순간이 제가 이 공부하면서 많이 기억나요. 엄마는 엄마구나, 못 줘서 미안하고 이게 엄마구나.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 아기들이 공부가 덜 되고 특히 이제 가난하고 시간도 없고 이런 아기들이 공부가 좀 느리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열등이가 제가 많이 뜨고 그런 게, 그걸 빨리 공부시키고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요즘은 우리 아기들이 투정도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기들이 엄마 미안해요, 공부 빨리 돼서 엄마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 고생시키고 공부 빨리 안 돼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의 사랑을 다 받은 것 같고, 이미 헤라 엄마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제 뭐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빛을 찍는데 이렇게 울어주니까 나 이렇게 울 줄 몰랐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우리 아기 보네.
너무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받지 못한 그 마음이 옛날에는 내 인생에 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고 그 마음이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친구들도 안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그 마음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을 쓰고 그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게 한 선물을 줬구나. 헤라 엄마의 이 가장 축복된 헤라 엄마라는 선물이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줬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 아픔, 그 열등이 헤라 엄마의 그 열등한 아픔 받지 못하고 제대로 주지도 못한 아픔 제가 그게 되게 커요. 준다고 애를 쓰고 줬는데 사실은 하나도 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공부하면서 참 아팠어요. 엄청 애를 쓰고 줬는데 사랑한 자락을 엄마 아빠한테 주지 못하고 살았으니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지금 원 없이 지금 마음 주는 거 하고 있고 원 없이 마음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우리 혜진 아기가 헤라 엄마란? 하고 올려서 우리 아기들이 막 그렇게 인터뷰해 줬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영채방 하면서 그걸 보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나오면서 내가 이미 너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10년 넘은 12년 제일 긴 제자가 12년이죠. 10년이 넘은 내가 넘게 제자를 키웠는데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아기들이 내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엄청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영혼의 빛깔을 통해서 제2, 제3, 제4의 헤라가 나오기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은 먼저 영혼의 빛깔을 해줬고 그걸 인정하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아기들을 내가 아기들에게 그 사랑을 다 사랑받기 원하는데 전하고 주고 치유해서 자기의 삶, 목적된 삶, 즉 영채님의 사명을 받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아픔이 축복이고 내 존재를 선물 같은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로 보물 같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음을 자각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빛을 합니다. 모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헤라 엄마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아픔이 나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보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내 삶을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빛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아름답지요. 그 아픔은 더더욱 아름답고 아픔이 클수록 아름답고 비천하고 수치스러울수록 고귀한 아픔임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헤라 엄마가 1회 2회 영빛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얼마나 큰 훈장이고 자랑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 삶을 풍요롭게 할지 알려주는 도력 있는 큰 스승 엄마로 헤라 엄마도 거듭나게 될 거예요. 아기를 탄생시키면서 엄마도 새롭게 거듭나지요. 아기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거듭나게 되고 헤라 엄마는 엄마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조금 더 사랑이 크고 세상의 엄마로 한 번 더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영빛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한테 와준 우리 모든 아가들 사랑해요. 헤라 엄마 헤라 엄마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되게 막 마음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남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헤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존재가 그게 바보 같더라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귀하고 그게 아픔이더라도 저는 그걸 기꺼이 감내하고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줘야 한다면 그게 헤란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헤라 엄마가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못 줘서 미안해요 라고 하시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저뿐만이 아니라 마스터들 또 지역 리더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아가. 엄마가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이 일이 우리 아기도 알잖아.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거. 네. 마음이 아픈 마음은 상당히 고집도 세고 그치? 상처도 크고 본의 아니게 정신병도 올라올 때도 있고 막 아가들이 엄청 속 썩일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오래 한 마스터 아가들도 속 썩이니까 아프게 하고 하지만 갈 수 있는 건 그 사랑 때문에 갈 수 있고 그걸 믿기 때문이지 우리가 서로서로 그리고 그런 사랑은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낼 수 있어. 세상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명체마을을 통해서 알려주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마음을, 아픈 마음을 버리고 그 소중한 나를 사랑주고 싶어하는 그 아픈 아기를 다 버려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 걸림이 오는데 그걸 영빛을 통해서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빛의 출발이 헤라 엄마가 새로운 헤라 엄마로 더 큰 사랑의 헤라 엄마로 그리고 제3의 헤라 엄마들이 탄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일단 헤라 엄마가 인정해주신 저의 영혼의 빛깔은 똑똑한 여자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운 소녀 같은 여자였는데 그 두 여자를 다 제가 자기 공격성의 살기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읽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똑똑한 여자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헤라 엄마한테 마음을 인정받은 이후에 그 마음을 쓸 때 두려움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똑똑한 여자를 쓸 때 제가 자기공격성에 살기가 세니까 네가 하는 게 맞아? 네가 하는 게 옳아?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진짜 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녀같이 귀여운 여자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조금씩 조금씩 더 인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아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스스로 많이 공격하고 수치줬던 내 스스로는 되게 열등하다고 느끼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었다고 느꼈던 내 존재가 헤라 엄마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제 눈을 통해 본 헤라 엄마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오히려 영상을 찍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랑 헤라 엄마를 보니까 헤라 엄마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 아픔까지도 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면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생각하면 저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헤라 엄마가 사랑하는 나니까 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다. 내가 엄청 사랑하는 헤라 엄마가 인정해준 나니까 나도 나를 인정해봐야지 마음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좋아지고 저를 조금씩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헤라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영혼의 빛깔을 헤라님께 제 영혼의 빛깔을 읽어주시고 나서 처음에 제 안에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있다는 말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밖에서 나를 누군가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대방이 나를 가해하고 나는 늘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제 안에서 제가 저를 가해하고 또 똑같이 피해당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조금 관념 분리도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엄청 셌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수치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수치주고 있다는 걸 정말 통으로 제가 존재 자체가 그냥 저를 그냥 아예 여자로 절대 사랑을 못 받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그렇게 가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가해하는 여자와 정말 피해당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약한 여자의 모습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마스터 3000배 할 때 제가 그 여자 마음이 약자 여자 마음이 살짝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여자는 정말 헤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해심이 되게 많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공격만 안 당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헤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지금 열심히 제 가해자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를 수치주는 마음 더 알아차리고 분리하면서 사랑받는 약자여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혼의 빛깔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나 자신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대략 이런 사람이야.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명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단순히 머리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더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의 색깔, 나의 모습, 나의 성향 같은 거를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분별 없이. 물론 좋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헤라님이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 빛깔을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내 안에 걸림이 올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마음에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을 더 인정하게 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깔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울어서 민망해. 우리 아가들한테 내가 명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째 그렇게 주지 못한 아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가들이 너무 울었어. 헤라 엄마가 여러분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헤라 엄마가 주지 못한 아픔으로 살아온 길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이 너무 아파서 울고 한때는 또 한탄도 했지. 여기 와서 내가 식구들한테도 주지 못해서 아파 죽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또 주지를 못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후회도 하고 막. 받지 못한 아픈 나의 아픔이란 걸 나중에 알고 이 내가 길을 제대로 왔는데 원망했구나. 그래서 헤라 엄마의 눈물은 우리 아기들 행복해서 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픔이라 감동의 눈물이었고 아픔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놀라지 않길 바래. 고용하기 안 놀랬어? 앞에서? 이러면 갑자기 막 팍팍 오니까 너무 급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약간 내가 뭐가 떴나 했어요. 순간 내가 뭐가 많이 떠서 내 아픔이 이렇게 떠서 헤라 엄마가 저렇게 우시나 했어요. 근데 우리 아기가 뭐 어떤 게 아니라
혜라 엄마가 엄청난 사랑이 떴죠. 사랑이 뜨면 아픔이 떠요. 내일 올 아가들이 아픔이 크니까 그걸 인정해줄 생각나니까 너무 딱하고 아프기도 하고 엄청난 사랑이 나오니까 이제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생각하니까 행복해서 또 울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랬을까봐 제가 다시 예쁘고 활기차게 끝내지 말려고 왔어요. 여러분과 초콜릿을 하나 제가 뭐 아까 먹으려고 하다가 우는 통 잊어버렸어. 맞아요. 그치? 네. 키커 초콜릿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 저도 먹어도 돼요. 아 먹어. 이제 잘라서 먹어봐. 잘라. 아. 이러면 먹는 거 같다. 키커 초콜릿. 너무 따뜻해요. 아가들 놀랬을까봐 또 애를 해야지. 엄마가 펑펑 우니까 내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한다고 많이 먹진 않아요. 혜라 엄마는 초콜릿을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달콤한데 쌉싸름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에 달콤한 맛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줘야 약간 쌉싸름하잖아. 그치? 지난번에 그 커피 사탕 맞지? 그 맛 때문에 우리 아기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영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사랑인 줄 알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진짜 물러가요. 안녕. Every moment, every breath.